대전의 샘팀! 안녕하세요, 샘팀과! 지금 저희가 디페스타 현장에 이렇게 왔습니다. 와~ 저희가 화보 촬영도 하고 무대도 이렇게 촬영하고 그쵸.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했었는데 너무 궁금해요. 오게 되니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또 현장에 또 즐길 게 굉장히 많다 그래가지고 엄청 많죠. 그래도 빨리 들어가서 재밌게 즐기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즐겨봅시다. 네. 렛츠고! 여기는 다 둘러봤고 또 다른 데가 있대요. 아, 자 가봅시다. 야 디페스타 오늘 진짜 스케일이 크네. 팬분들의 주전 멘트를 오랜만에 듣는데 지금 웃음이 참아지지 않네요. 가장 그래요. 아 이거 그때 이거잖아. 얘 진짜. 아저 그때 찍었던 게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 조용하네. 머리 짧았다 형. 어. 머리가 나와. 아 정말 잘 어울려. 저 머리가 나 이 머리가 나. 둘 다 괜찮긴 한데. 그러니까 이 노래는 저게 나왔던 거 나을 것 같아요. 이 노래. 난 원래 어두운 거 좋아해. 근데 이 형이 그런 노래 다른 데로 더 불려다가 저는 그런 노래 지금 더 무슨 노래 해야 될 것 같아. 원래 무슨 노래 하고 싶어. 근데 그게 또 오빠였어. 저거 내가 그래 아. 저거 보자. 오빠 좋다. 좋다 좋다. 이제 기대 나오나? 어머니가 있는 컨셉. 아 곡 분위기가 이렇게 맞네 배경이랑. 맞아. 약간 컨셉이 하루를 표현한 것 같아. 하루. 근데 약간 화질이 맞죠? 정확하네요. 화질이 약간 영화 화질 같아 진짜.
누나 그거 안 해? 내게로 와 오늘 그거 해 아 해? 그거 해 아 이제 좀 이따 개인 끼부리기 타임 나오잖아 개끼 타임? 그런 게 있어? 진짜 쪼개 뭐야 갈바 잘했어 아 이거 야 근데 이거 카메라 앵글 멋있게 잡아주셨다 캐롤라인도 준비할 때 해서 이거 좀 지내 맞아 24-7 되게 담백하게 한 거야 저게 담백하게 한 거야? 저 때는 담백하게 했어 기억에 몸이 좋아졌다 누나 너 진짜 운동 진짜 하이라이트 때보다 성장이 좋네 어째 스스로가 스스로 성장했다고 말하는 거야 아니 이런 생각이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좀 디펜스가 너무 잘 꾸며주시니까 너무 기대가 도망가 좋다는 뜻이죠? 너무 잘 짰다 잘 짰어 아 누가 짰어 다 같이 아! 야, 좋다. 넷플릭스 재질인데 뭔가? 약간 형이 전에 좋아했던 드라마 보이스 같은 느낌. 어, 제가 좋아하는 약간 스릴러 드라마. 움직이고 있어요. 집콕으로 가면 안 돼요. 와! 뭐야? 우리 색깔이네. 와, 야, 멋있다. 와. 와 밑에 봐 밑에가 아예 보이게 만들었네 와 멋있다 와 진짜 미쳤다 진짜 카메라를 더 좋은 거 쓰셨나? 이렇게 뭔가 느낌도 되게 아 근데 춤도 되게 잘 서있어 그 카메라 컷이 와 디스패치가 해킹을 한 게 아니라 디스패치가 해킹을 당한 거예요. 그렇지, 당한 거죠.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퀄리티가 훨씬 더 좋게 나온 것 같고 너무 재밌었어요. 좀 오랫동안 안 한 노래들을 다시 들으니까 너무 좋았고 마지막에 울고 싶지 않아 그 XR 퀄리티가 너무 좋았어요. 저도 XR을 너무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냥 기대 이상이고 디페스타를 통해서 저희도 새로운 경험을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내 인생에 좋은 작품 하나 만들었다 그런 느낌? 뭔지 아시죠? 근데 진짜 내가 좀 이렇게 가수 생활하면서 멋진 무대 하나 이렇게 남겨놨다 하는 약간 그런 되게 뜻깊은 무대였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이건. 이번 통해 우리 안 해봤던 촬영 많이 한 것 같아요. 울고 싶지 않아 촬영하는 것도 그렇고 그 선배 역시 또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동그랗게 들어가서 이렇게 촬영하는 것도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너무 좋고 그래서 나는 그 후에 우리 그 뭐지 사진 촬영하는 것도 있잖아. 그거 어떻게 나오는지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냥 무엇보다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가장 놀랬던 것 같고 되게 재밌게 봤어요. 캐럿분들도 이렇게 오셔서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잘 만들어주신 디스패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영화관에서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영화 같은 무대였고 컨텐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 굉장히 많이 놀랬고 생각 이상의 퀄리티와 정성을 쏟아주신 것 같아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캐럿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실 것 같아서 제일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도 찍으면서 어떻게 나올까 예상도 안 가기도 하고 좀 그랬는데 너무 멋있게 잘 나와가지고 아까 호시 형이 말했던 것처럼 진짜 가수 생활하면서 되게 좋은 작품 하나 남겨둔 것 같은 기분? 그리고 마지막 이제 엔딩 크레딧 보는데 또 스태프분들이 한 분씩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또 보면서 또 많은 스태프분들이 같이 수고를 해주셔서 이런 멋진 작품이 나왔을까 생각하고 아 사실 좀 정말 디스패치
보니까 어디까지 뭔가 이렇게 네. 성장하고 되게 제가 뭐 누군가한테 커졌다 얘기한 게 웃기지만은 정말 뭔가 기사 이런 걸 넘어서 네. 너무 많은 또 새로운 시도와 좋은 콘텐츠가 나오는 것 같아서 멋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바운더리가 엄청 커지는 것 같아요. 진짜 되게 다양한 콘텐츠 우리가 네. 7년 동안 촬영을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 근데 처음 해보는 그런 것들도 되게 많았고. 아 그니까 이걸 통해서 진짜 새로 경험한 것도 많았고. 그리고 또 저희뿐만 아니라 또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같이 그치. 계시기 때문에 라인업도 굉장히 네. 이제 뭔가 화려한 것 같아요. 네. 짱짱해요. 그래서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빨리 네. 팬분들이 많이 보시고 네. 또 같이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네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가자 가자 나는 사진 찍어야지 무대 워킹 조슈어 빵빵빵빵빵 센티 마크 고랑이 파워 아 디노다 디노 야 디노야 파란 머리 잘 어울린다 아 한동안 염색을 안 했는데 안녕 안녕 피부가 쌩얼인데도 엄청 좋더라고. 아, 진짜? 그래서 관리 안 받냐 해가지고 저기 자기는 관리 받으면 더 난대요. 그래서. 아 우지형 귀엽네. 새로운 모습이네. 잘 나왔다. 머리 예쁘다 이거. 응 머리 예쁘다. 귀엽네. 에스쿱스. 지금 에스쿱스다. 에스쿱스다. 여기다 타투 그려주고 싶다. 야 나도 그 생각했는데. 형 내가 혹시 팔에다가 타투 그려줘도 돼? 가슴에 고양이를 안고 있네. 좋아서 나 고양이. 그러네. 쇄골미남. 청순하신데? 디노? 오 디노 친구. 어 디노 친구 창민이도 있다. 창민이 야 무시해. 야 무시하는 거 무시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늘 아니, 멤버들 보러 왔잖아. 아니 그래도 인사만 했잖아. 인사 왜 사진을 보고 해 만나세요. 아니, 괜찮아. 대화 나 사귀할게. 오. 우리 멤버들 다 했네. 다 했다. 야 누구야? 아니 누구야? 누구야 얘? 야 우리 멤버만 해야 돼 우리 멤버. 몰랐지 누구야? 관상이 노래를 잘하게 생겼어. 무슨 관상? 순간이 하트 하나 열어야겠다. 오케이 됐다. 우리 추억의 우와. 메모리 룸. 와. 진짜 통합. 이야. 오, 우리 여기 있다. 울고 싶지 않아. 울고 싶지 않아. 승관아. 네. 야, 너무 잘 기억해. 울고 싶지 않아. 승관아. 승관이 어디 있는데? 우리가 2017년 조금 울고 싶지 않아 뮤직비디오 찍으면서 그때 처음으로 디스패치와 해외에서 아, 로켓 촬영 맞아 맞아 아 나 이 사진 진짜 잘 나왔다고 생각했어 아 디노 여기 있구나 아, 진짜 여기 같다 이때는 기억나 이때 이때 기억나 근데 전날이 승관이 형 일찍 퇴근한 날이잖아 나 생일이었던 날 멋지다 멋져 아 우리는 어디일까 안쪽에 있어 안쪽에 있나 보다 역시 우리 멤버 많아. 호랑이 잘 그렸어, 진짜. 굿즈샷 우와 마음껏 다 넣어가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아 이게 우리 거구나 우와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가자 챙기실래요? 어떻게 네 나, 챙겨주세요 나, 네
본인이 가져가는 보상이 이거 많이 있어. 많이 있어. 나 어딨니 나? 부츠가 엄청 많아. 대박이다. 여기 세븐틴 거다 이거. 몇 개 가져가도 돼요? 이거 이쁜 거 같아. 종이 벽에다 붙일 수 있어. 세 개 가져가야겠다. 나 이거 챙겨 좋아. 안녕! 와주셔서 감사해요. 많이 많이 와주세요.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디페스타 투어를 했는데요. 네.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게 나중에 저희가 그림 그린 거 있잖아요. 네네. 호랑이 참 잘 그렸는 거. 아, 그거 딱 보자마자 딱 보자마자 저거 내가 그렸어요. 저거 때문에 딱 눈에 띄긴 했어. 눈에 띄긴 해. 노란색으로 위에 그 네. 사이 사이를 좀 잘 그린 거. 본인이 그렸나봐요? 아, 내가 그렸어요. 네. 네. 진짜 이런 자리가 또 있을까 싶은데 아무튼 너무 뜻깊었고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디페스타 같이 함께 해주셔서 자, 여기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세븐틴! 세븐틴!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